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중국의 블루투스 제조사인 QCY에서 제작한 코드리스 이어폰 QCY Q29 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QCY나 샤오미와 같은 제품들은 패키지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 경우가 많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QCY Q29 프로라는 문구와 함께 다크그레이 컬러가 적용되었다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QCY Q29 프로의 액세서리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 매뉴얼이 한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두 개의 디바이스를 어떻게 서로 동기화시킬 것인지 표시되어 있었는데 더블탭을 통해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장치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작은 매뉴얼도 한 장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스를 충전시켜주기 위한 짧은 길이의 마이크로 USB 케이블과 여분의 4개의 이어 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귀와의 마찰력을 통해서 고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귀에 딱 맞는 이어 탭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CY Q29 프로는 충전 케이스에 수납되어 있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지 자체적으로 220mAh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어폰의 양쪽 유닛을 충전시켜 주어서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충전 케이스 자체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마이크로 USB 커넥터와 충전 상태를 표시해 주는 LED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개봉하고 내부를 살펴보면 QCY Q29 프로의 이어폰들이 수납되어 있었는데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빼서 확인해보면 내부에 충전을 하기 위한 접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는 이 이어폰의 접점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스티커를 떼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QCY Q29의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한 편이었습니다. 이거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격 대비 생각하면 이 만듦새도 훌륭한 편이었고 겉면을 살펴보면 QCY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다기능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크거나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은 내장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에어팟과 같이 시리와 연동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은 처음 그 스마트폰을 제조할 때부터 같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볼륨 탑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된 제품들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펴보면 충전을 위한 두 개의 접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방향을 표시해주는 알파벳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탭은 자신의 귀에 맞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이 별도의 이어 후크가 없는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귀의 마찰력을 통해서만 이 귀에 밀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주의를 해주지 않으면 잃어버릴 우려가 큽니다. QCY Q29 프로는 이 충전 케이스도 충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 LED가 표시되고 충전 케이스를 완전히 충전되면 본체를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충전 케이스에 이어폰 유닛을 넣으면 이 접점이 연결되면서 충전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음악은 약 2.5시간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볼륨에 따라서 2시간 정도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배터리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야외에서 좀 장시간 사용을 할 때에는 충전 케이스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시간 야외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는 분들이라면 조금 코드리스 이어폰들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CY Q29 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다기능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켠 후에 이 더블 탭을 하면 서로 연결됩니다. 한번 연결되면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전원을 켜면 블루투스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통화 기능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마이크가 귀 쪽에 배치되는 제품의 특성상 통화 기능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버튼들을 누르면 바로 음악이 재생되고 음악이 정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되는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유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뭐 무선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제품의 특성상 뭐 아주 민감한 분들은 음질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특히 뭐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라면 블루투스 이어폰들도 충분한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CY-Q29 Pro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리스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별도의 케이블이 없는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거추장스럽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특성상 재생시간은 뭐 길지 않은 편이었지만 충전 케이스와 함께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추장스럽지 않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QCY-Q29 Pro를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